안녕하십니까. 2020년 4월 30일 재방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더불어시민당,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죠. 거기 비례대표 당선자 양정숙 씨. 과연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느냐. 이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뒷배가 누구냐. 뭐 이런 얘기인데 왜 자꾸 뒷배 얘기를 하느냐. 우선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2016년에 비례대표 19번을 받았습니다. 근데 낙선했습니다. 왜냐면 2016년에는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죠. 그 바람에 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 13번까지만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19번이면 한참 뒤에죠. 그런데 19번이 그러면 형편없는 번호냐? 그건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자, 2016년에 그랬지만 2012년에는 민주당이 21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19번에 배치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도 충분히 당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번호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니까 19번은 그 당시에 국민의당 호남에서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배지를 못 단 거지 그때도 배지를 다를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번인데 15번은 이번에 뭐 어퍼치든 매치든 하여튼 충분히 배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데 15번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사실은 시민단체나 그 왜 군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다 배치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5번에 들어간 겁니다. 5번. 굉장히 빠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왜 경선을 붙였잖아요. 근데 1번 여자가 135입니다. 근데 1번은 그 비경쟁 부문 경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여성으로서 두 번째에 배치된 거나 마찬가지다. 그렇다면 자 확실한 배지를 보장받은 것이다. 더군다나 이 양정숙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올해 1월 달에 임명이 됐습니다. 이게 임기가 3년입니다. 차관급입니다. 그런데 그런지 42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3년짜리 임기를 42일 만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당신은 당선권에 배지를 다룰 수 있다. 라는 누군가의 귀뜸을 듣고 사퇴를 하고 지금 비례대표로 간 것이다. 이건 뭐 지극히 합리적인 추측이고 누가 생각해도 아마 이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누군가가 약속을 해줬다는 얘기죠. 비례대표를 굉장히 앞선 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3년짜리 임기를 시작해서 42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버리고 비례대표 쪽으로 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확실하게 보장을 했다. 그럼 그게 누구냐.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데 사실 뭐 확실한 것은 그 무슨 뭐 민주당의 모 의원과 고등학교,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맞죠. 뭐 서영교 의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제 회원여고를 나오고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근데 서영교 의원이 이 양정숙 당선자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과 그다음에 뭐 그 두 번에 걸친 연이은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?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. 된 거고.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자격으로 양정숙 당선인이 입회를 했다.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그 당시에서 양정숙 변호사는 민원법률국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입회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뒷배냐? 윤호중 사무총장 정도가 뒷배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맞는 얘기죠. 맞는 얘기입니다. 윤호중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으로 불리진 않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친문 내에서 위치를 갖고 있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 민원법률국에서 추천했다 하는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이걸 뭐 100%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1차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월 말에 사실은 이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마포에서 왜 모임을 했었죠? 그 모임의 멤버를 한번 보시죠. 그 모임을 누가 초청했냐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초청을 했습니다. 그 모임에. 그리고 거기에 전해철 의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있었고요.
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.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의 간사 그 출신이니까 아마 약간의 실무적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최고인 실세냐? 그거야 뭐 잘 아시다시피 전해철 의원이 삼철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 했느냐? 뭐 그거야 알 수가 없죠. 지금 민주당 내에 소문이 나 있기로는 친문이 실세다. 이렇게 지금 친문이 양정숙 당선인의 뒷배다. 지금 이렇게 그 소문은 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과 해원여고, 그 다음에 이화여대 동문이긴 하지만, 하지만 서영기 의원이 양정숙 당선인의 뒷배가 되기에는 여권 전체 내에서의 힘이, 위상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 뒷배가 있을 것이다. 왜 그러냐면 이 공천이라는 게요. 정치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공천은요. 그냥 어느 한 사람 누가 밀어서 되지 않습니다. 강력하게 미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중 나머지 사람들이 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. 적어도. 그런데 이 양정숙 당선인은 그 민주당 주변에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무료 법률 변호도 해주고,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제강점기 뭐 무슨 종군후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도 변호해주고 뭐 이런, 그래서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친하다는 건 사실입니다. 그건 사실인데 그냥 두루두루 친하다고 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의 취재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그 추천했는데 두루두루 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. 이런 가설이 성립하는데 이 가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력한 추천이 있다. 그게 1차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윤호중 사무총장이고, 그 다음에 당내에 소문이 나 있기로는 아마 어떤 친문 인사 아니겠느냐,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. 근데 그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방송에 나와서 그 특정인 배우설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서 두루두루 많이 아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강하게 추천을 했다거나 아니면 봐줬다는 것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평가였다.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발언을 했는데, 글쎄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. 강력한 추천 이게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의 공천은 있을 수가 없다. 그게 저희의 취재 경험이다. 그런데 오늘 또 희한한 일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. 2017년 7월이었네요. 그게 이제 처음 알려진 건데, 지금까지는 대치동의 한 채, 그 다음에 뭐 서초동의 한 채, 송파구 거기에 무슨 복합 건물 한 채, 그 다음에 부천의 한 채 뭐 해서 하여튼 수도권에 다섯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,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남동생 명의로 이렇게 공동 명의로 돼 있다 하는 걸 이제 남동생이 당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2017년에 용산 오피스텔도 또 여동생 명의로 갖고 있었다.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로 드러난 얘기죠. 2008년에 여동생 명의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, 2017년 7월 달에 용산 그 오피스텔에 이 양정숙 당선인이 가본 겁니다. 가봤더니 이게 잠겨 있거든요. 오피스텔이 잠겨 있으니까 이제 열쇠 그 수리업자죠. 열쇠 수리업자를 부른 겁니다. 불러가지고 그걸 따려고 하니까 안에서 세입자가 나온 거죠. 나와가지고 누구세요? 이렇게 된 거예요. 누구세요?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이라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?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? 결국은 본인은 양성숙 당선인은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지만 그 집이 세를 놓은 것을 몰랐다.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왜 몰랐겠느냐? 여동생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여동생이 세를 놓은 거죠.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인인 그 양정숙 당선인은 잘 모르고 여동생이 세워놓은 줄 모르고 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걸 따려고 열쇠 수리공을 불렀는데, 그 세입자는 엉뚱한 사람이,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와서 집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부르는, 신고하고 부르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, 당시에 그 양정숙 당선인이 경찰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분양받은 집인데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.
근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열쇠 수리업자를 부른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 걸 보면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결국 여동생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. 차명이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동안에는 수도권에 다섯 채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 하나 더 발견이 됐다. 이런 것이고 더불어시민당은 뭐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.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. 그 다음에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했다. 이런 업무방해 혐의.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.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그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정숙 당선인 보고 아 당신 그만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그 여권 주변에 맴돌았던 그런 분위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퇴할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 사실은 이 사람을 사퇴시키려면 이 사람을 최초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보도된 게 4월 8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전부터 알았다고 더불어시민당의 재윤경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. 공천을 취소하면 되죠. 공천을 취소하면 이 후보 자격은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호들갑이냐? 그건 뭐 이런 이해가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랬으면 또 이제 야당이 공격을 받으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그렇지 않아도 비례 위성 정당인데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 공격을 받으면 다른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숨겼다. 뭐 그건 이름 정서적으로 이해가 됩니다. 그러나 그렇다 쳐도 사실은 비례대표 뭐 한 15번짜리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 안 했는데 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별다른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을 사퇴시키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뭐 사실 알 수가 없죠.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그걸 짐작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짐작을 합니다. 이건 물론 짐작이죠.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 이 사람과 뭔가 다른 사람 간에 다른 그 친문 실세 간에 알력 관계가 생겨서 그 중에 그 강력하게 추천했던 양정숙 당선인의 문제를 지금 성동격서식으로 시비를 거는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에서의 갈등 관계가 양정숙 당선인을 통해서 불거져 나온 것 아니냐.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금 와서 굳이 이 양정숙 당선인의 국회의원 배지를 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이미 뭐 선거 다 끝나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배지를 달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? 그거는 역시 그 내부 갈등 탓 아니겠는가. 이렇게 지금 제가 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. 이건 앞으로 아마 밝혀질지 뭐 안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결국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사퇴해라 그런데 사퇴할 이유가 없죠.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의지가 문제지 방법은 있습니다. 무슨 방법이 있느냐?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제명했죠.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사람의 국회의원 생활을 정말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. 이 사람 제명 처분하면 됩니다. 국회의원직 박탈하면 되죠. 자기네들 180석이잖아요. 그리고 법률권 하층 190석. 그렇다고 국회의원 제명한다고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이 이거 반대할 리는 전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어차피 사과했지 않습니까? 부도덕한 사람을 공천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면 그거는 뭐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호들갑을 안 들어 이 고발해서 이거 언제 나중에 유죄가 나올 때까지 몇 년 걸리죠? 적어도 한 2년은 걸릴 겁니다.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? 그냥 그 없던 일이 돼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제명하면 된다. 그런데 또 그런 건 또 안 하더라고요. 그런 거 봐서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권 내 어떤 권력 갈등의 일환으로 양정숙 당선인의 문제가 툭 터진 것 아니냐?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의 그 뒷배인 그 누군가 친문 인사 그 사람과 다른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관계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요. 그 뒷배 문제 정말 누구였냐 저는 뒷배가 있다고 봅니다. 지금 뭐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 여권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.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거는 뭐 차차 밝혀지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그래서 양정숙 당선인의 뒷배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